한편 지방의회 30주년을 맞아 세종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논평을 내고 세종시의회가 개혁과 혁신을 터닝포인트로 삼아야 한다며 향후 30년을 위한 네 가지 혁신과제를 제안했습니다. 첫째로는 시의원 스스로 청렴의지를 보일 수 있는 재산공개 검증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, 둘째로는 전국 광역시도의회 가운데 유일하게 6월에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하반기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또 윤리특별위원회에 외부 위원을 참여시킬 것과 의회 개방의 날을 프로그램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. 이들은 결국 이러한 노력이 뒤따를 때 지방 타치가 아닌 궁극적인 지방자치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.